안녕하십니까. 오늘 제가 당뇨에 관해서 약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적인 건 오늘 말씀드리고 치료 방법이 간단하면서도 복잡한데 요거는 한꺼번에 얘기를 못하고 여단 시간에 또 얘기하지만 당뇨가 뭐냐에 관해서 기본적인 개념에 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 이유는 뭐냐면 당뇨의 발생률이 굉장히 많습니다. 최근에 아주 미국은 물론 그렇고 미국에서 사는 우리 재무동포사에서 당뇨의 발생률이 거의 나이 45세 이후에서는 1할이라고 합니다. 10%가 당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드리겠지만 당이라는 건 그냥 당의 피의 당 농도가 높다는 거, 뇨의 당이 흘러나온다는 그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합병증이 심각한 합병증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뇨의 발생률이 높다는 건 참 건강상 중요한 문제고, 근데 이 문제는 또 본국에도 그렇습니다. 대한민국 남한에서도 당뇨의 발생률이 상당히 높아가지고 각 병원마다 당뇨를 특히 치료하는 의사를 갖다 전문 의사를 갖다가 양성해야 할 정도로 문제가 되고 있는데 따라서 이 당뇨가 국가의 경제라든가 문명이 발달함으로써 예를 들면 영어로 얘기하면 advanced country, 발전한 나라가 됨으로써 당뇨가 많이 생기는 게 아니라 그럼 이것이 음식하고 관계 있지 않느냐. 뭐 이래서 여러 가지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하여간 근본적으로 당뇨의 발생률이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서 근본적으로 당뇨가 뭐라는 얘기를 하고 우리가 특히 재미교포 사이에 그 당뇨에 대한 치료에 있어서 개념이 약간 맞지 않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당뇨는 근본적으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얘기하는 당뇨는 타입 2 당뇨. 그러니까 넘버 2, 세컨 타입 당뇨를 얘기하는 거고 이거는 나이가 든 다음에 생기는 당뇨입니다. 그러니까 나이가 45세, 50세 후에 생기는 당뇨 그것이 중요한 거고 처음 타입 1 당뇨라는 건 낯에 어려서부터 생기는 유아기에 생기는 당뇨인데 그건 근본적으로 우리 몸에 있는 췌장에서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이 나와가지고 당을 컨트롤하는데 그것이 선천적으로 문제가 있는 애들이 타이프 1 당뇨라고 하는데 이거는 그렇게 많지는 않으며 그러나 근본적으로 인슐린 주사를 맞아 치료해야 하는데 치료를 하고 한다 하더라도 장년기를 넘기지는 못합니다. 타입 1 다이비티스는 그래가지고 합병증이 심해가지고 되게 다 사망하게 되는데 그래서 그렇게 많지는 않고 우리한테 중요한 건 타입 2의 당뇨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장년기 이후에 생기는 건데 그럼 당뇨가 왜 생기느냐 하면은 그러니까 어린 타입 1 당뇨인 경우에는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이 췌장에서 나오지 않아서 당을 컨트롤하지 못해서 되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럼 인슐린이 어떤 역할을 하냐면 인슐린은 당을 우리가 먹으면은 그 당이 뭐 체내에 흡수돼 가지고 세포 내에 들어가서 이제 신진대사가 되어야 하는데 그 당이 세포막을 통해 가지고 세포 내로 들어가는 거를 못하게 촉진하는 게 인슐린입니다. 그러니까 당을 먹어도 인슐린이 없으면 세포 내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 혈액 내에 당의 농도가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인슐린이 부족하면 당이 세포 내로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당이 높아지고 당뇨가 되는 건데 그것이 타입 1 당뇨. 그러니까 인슐린 부족으로 오는 거. 그 애들한테 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어른한테 오는 거는 인슐린은 나옵니다. 췌장에서 나오는데 인슐린의 효과가 줄어든 거죠. 인슐린이 그 당을 갖다가 세포막을 통해서 들어가게 하는 그 문을 열어주는 역할을 하는 건데 인슐린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세포막이 인슐린에 대한 저항이 생겨가지고 당을 들어오지 못하게 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인슐린을 주사해야 도움이 안 되고 인슐린보다 약을 써가지고 그 세포막에 인슐린에 대한 예민도를 증가시키는 약을 써야 하고 그러한 약이 몇 가지 있습니다. 가짓수가 여러 있기 때문에 그 환자의 당뇨의 종류에 따라서 약 쓰는 게 달라집니다. 그래서 덮어놓고 당뇨가 있으니까 당신 이거 쓰시오고 아무 약이나 줘가지고 쓰게 하는 거는 불합리한 것입니다. 그리고 당뇨가 생김으로써 그러니까 당이 높다 하는 것이 꼭 당을 너무 많이 먹어서 당이 높은 것뿐이 아니라 당을 합리적으로 이용을 못하기 때문에 생기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식생활도 중요하지만 운동도 중요하고 또
또 지방을 줄이는 것, 몸 체중을 줄이는 것도 중요합니다. 또 하나는 당이 우리 몸에서 저축되는 장소가 기관이 저축한 간입니다. 간이 제일이고 그다음에 근육인데 특히 간에서 당을 갖다 저장을 못하고 자꾸 흘러내리 당에서 저장되어 있어야 할 당이 흘러내려오면서 피 내, 혈액 내에 당이 높아가지고 당뇨 증세에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간에 대한 약을 써야죠. 간에서 당이 저장하는 능력을 증가시키는 약을 써야 하고 그럽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이 여러 가지가 있고 합리적으로 약을 콤비네이션 해가지고 써야지 덮어놓고 그냥 당뇨가 있으니까는 아무 약이나 당 내리는 약을 쓴다고 해서 쓴다는 것은 모순이 됩니다. 또 당이 높게 되면은 환자들이 어떤 증상이 있느냐 하는데 증상이 특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곧 당이 높다는 걸 그 이 지식만 있으면 알 수 있고 곧 의사한테 가가지고 혈당 검사를 하고 지방 검사를 해야 합니다. 그 증상의 하나는 목이 마릅니다. 목이 마르면 물을 자꾸 마시게 돼요. 그 이유는 물론 당이 높으니까 그를 희석시키기 위해서 목이 마르고 생리적으로 그래서 물을 많이 마시게 돼요. 물을 많이 마시게 되니까 소변을 많이 보게 되고 그래서 물을 많이 마시게 되고 목이 마르고 또 배뇨를 많이 합니다. 그러면서도 또 체중은 그렇게 늘지 않습니다. 많이 먹는 데 비해서 체중이 늘지 않고 오히려 줄어드는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물론 당을 우리가 채취는 하지만 음식으로서 그걸 이용하지 못하니까 예를 들면 자동차가 있는데 가스탱크에는 가스가 잔뜩 들어있는데 가스탱크에서 엔진까지 가는 그 튜브가 막혔다든가 그런 이유로 그래서 가스는 잔뜩 들어있지만 엔진이 자꾸 꺼지는 것 같은 그런 예를 들면은 비유가 되겠습니다. 예, 그런 증상이 있으니까는 목이 마르고 체중이 줄고 소변을 많이 보고 그리고 연세가 40세 이후시고 그러면은 당뇨의 의심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당뇨도 가족 역사가 많습니다. 당뇨 있는 가정에서 당뇨 있는 환자가 나오는 수가 많이 있기 때문에 부모가 당뇨가 있다든가 형제자매가 당뇨가 있다든가 한 경우에는 그 문제를 당이 생길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유전인자에 의해서 그래서 조기 발견을 하기 위해서 검진을 받아야 합니다. 또 간단히 당이 그럼 높다면 그게 왜 무슨 큰 문제가 있느냐 거기에 대해서 그냥 오늘은 간단히 말씀드리고 요 다음에 치료를 얘기할 때 더 자세히 하겠습니다. 당이 높으면은 그걸 내버려 두면은 동맥경화증이 옵니다. 동맥경화증이 와가지고 심장으로 가는 동맥, 관상동맥이라든가 뇌로 가는 동맥이 굳어지기 시작하고 특히 그 이유는 잘 모릅니다만은 망막에 있는 시신경에 동맥경화증이 와가지고 동맥이 굳어져가지고 툭 터질 수도 있고 그러면 망막에 출혈이 와가지고 갑자기 저희 눈이 멀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미국에서는 눈먼 실명하는 그 제일 큰 원인이 당뇨입니다. 딴 나라에서는 예를 들면은 눈에 있는 세균 감염이라든가 수정체가 문제가 있다든가 여러 가지 딴 문제가 있어도 눈이 먼 수가 많이 있지만 미국은 선진국가이기 때문에 그런 건 다 컨트롤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당뇨가 실명의 제일 큰 원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 망막에 그런 변화가 오면 뭐 레이저를 쓰고 뭐를 쓰고 수술하고 그러는데 잘 낫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실명을 하게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게 참 중요한 문제고 또 하나는 동맥경화증이 심장에 오게 되면 심근경색 영어로 얘기하면 하르테키 옵니다. 그래서 환자가 와가지고 가슴이 아프다고 그래서 응급실에 와가지고 EKG를 심전도를 해봤는데 심근경색이 와 있으면 의사가 제일 먼저 묻는 게 당신 당뇨 있어 없어 하고 묻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제 뇌로 가는 동맥에 또 맥히게 되면은 경색이 돼가지고 경직이 돼가지고 맥히게 되면 그 중풍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아주 좋지 않은 심각한 합병증을 가져오는 게 당뇨이기 때문에 이것이 그냥 혈당이 높으니까 그 약을 먹어가지고나 주사를 맞거나 인슬린 주사를 맞거나 해서 줄이면 된다 이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당뇨의 발생을 갖다가서는 예방하는 거는 하여간 유전인자가 있느냐 없느냐 알아봐서 그걸 조기 발견하도록 하고 또 음식을 조정해가지고 단 음식 이런 걸 피하고 단 음식뿐만 아니라 함수탄소 밥이라든가 빵이라든가 밀가루 이런 함수탄소가 몸에 들어가가지고는 장으로 흡수돼가지고 당으로 바뀌어집니다. 그래서 당이 있다고 그래가지고 설탕만 안 먹으면 되는 게 단 음식만 안 먹으면 되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단백질, 고기라든가 생선, 닭고기 같은 거는 별로 지장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여러분들이 한국 분들이 특히 무슨 보리밥을 먹는다든가 잡곡밥을 먹으면서 당뇨를 고친다고 얘기를 하는 분들을 많이 들었는데 그건 맞지 않습니다. 보리밥, 강냉이밥 다 함수탄수입니다. 그러니까 몸에 들어가면 당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음식으로서 당을 고친다는 것은 힘든 일이고 음식으로서 당을 줄이는 걸로 다 노력을 하려면은 함수탄수를 줄이고 당을 줄이고 그 대신에 배고픈 것을 갖다 단백질로 메꾼다든가 이런 방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경우에는 또 고기를 너무 많이 먹으면 콜레스테롤이 또 높아지니까 이건 나중에 또 얘기하겠습니다만 그게 동맥경화증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래서 적시에 철저한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또 하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당뇨는 딴 병과 달라가지고 약을 먹어가지고 병을 고쳐가지고 잊어버리는 그런 병이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심근경색이 와서 하르택이 왔다거나 폐염이 걸렸다거나 하면 그런 경우에 무슨 약을 쓰고 항생제를 쓰고 그래가지고 폐염을 고치고 심장으로 가는 혈류를 증가시키는 약을 쓰고 하면 문제가 없지만 당이라는 건 일생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약도 있고 주사도 있고 여러 가지 유효한 치료 방법이 있지만 자기가 일생 동안 가지고 있는 병입니다. 고혈압 같이. 그렇기 때문에 일생 동안 관심을 가지고 하셔야지 그냥 약을 먹어가지고 빨리 뭐 몇 달 사이에 나가지고 잊어버리는 그런 병이 아닙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환자가 약 주사를 필요한 경우에 주사 그걸 계속적으로 해야 하고 당을 항상 조심해가지고 체크를 해야 하고 그다음에 또 두 가지가 이제 문제가 있는데 하나는 운동을 함으로써 도움이 됩니다. 운동이 도움이 되고 또 비만형이 있는 비만 타입이 있는 분들은 체중 관리를 하면서 당을 컨트롤 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아주 그 일반 생활 방식을 고쳐야 하고 식이요법을 해야 하고 약을 써야 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당뇨와 같이 공생을 하는 방향으로 해가지고 만성으로 우리가 서로 컨트롤해서 심근경색이라든가 하르텍 또는 중풍이라든가 또는 실명이라든가 이런 비극적인 일이 오지 않도록 예방을 해야 하는 병입니다.